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는 또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중국이 온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지난달에 중국 쪽에서의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또 약간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윤혜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9월이 되고 또 날도 선선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제 제주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맞이가 이제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일에 680여 명을 태우고 이제 크루즈가 제주항에 입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발 크루즈선 제주항 입항이 17년 3월 사드 사태로 중단된 지 지금 6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날 중국의 이제 크루즈 고객들이 뭐 면세점을 많이 찾기도 했고 이제 올해 남은 연말까지 최대 2만 명 규모의 이제 중국인 크루즈 고객이 제주도 방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반적인 섹터의 기대감이 지금은 또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세점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산업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가 기대가 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개된 이 중국인의 한국인 단체 관광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이제 0.06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한 220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이제 내년에는 당연히 올해보다 상당폭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 관광객 수 회복 효과는 이제 중국 3대 연휴 중 하나인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 이제 우리 추석과 비슷하게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좀 가셔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 수혜를 보는 이 제주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을지 뭐 새 시장에서는 또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9월 말, 10월 초 이때 한번 지표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도 움직일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미리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호텔 신라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최근에는 사실 리오프닝을 크게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지 않는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이 단체 관광객의 귀환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필수 코스인 면세점 사업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호텔 신라의 면세 유통업품은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에서 81.6%, 영업이익이 63.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이제 19년 수준인 연간 600만 명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경절 9월 말, 10월 초를 고려했을 때 이제 올해 하반기에만 한 300만 명 이상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이제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에서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이 좀 예약이 급감한 점도 이제 미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중국의 이 경기 부동산 시장 위기 속에서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행 올 사람들 돈을 쓸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거래량 장대 양봉을 뚫고 좀 박스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한 8만 6천 원 선, 8만 4천 원에서 8만 6천 원 그리고 크게 9만 4천 원까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끄지 않고 계속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호텔 신라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파라다이스. 네, 주가 추이는 이제 호텔 신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우려 때문에 지금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제 카지노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카지노의 업종의 주 고객이 이제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들은 축적한 자산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용 악화나 이런 경기 부진으로 타격을 덜 받기 때문에 카지노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카지노 기업의 이 2분기 실적도 외국인 VIP 고객 중심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올해 2분기 중국 VIP 드롭액이 696% 정도 늘어난 이제 1,99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은 입국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6년 만에 보복 소비를 기대할 수 있어서 카지노 업종의 주가 회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복합 리조트 시설을 통한 단체 관광객 모객으로 이제 빅카지노 부문의 실적 개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인천의 부티크 호텔인 이 아트 파라디소가 또 시기 적절하게 개장을 해서 이제 호텔 부문의 캐파 정상화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뭐 차트 보시면 호텔신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19,000원, 20,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 뭐 차트의 흐름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관련 종목은 특히 또 VIP에 집중되어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와 호텔 신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이 온다라는 키워드 저희가 이권희 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부장님은 어떤 종목 중국 관련 주 좀 보시나요? 좀 글로벌 택스프리를 보고 글로벌 있는데 예, 일단 글로벌 택스프리 투자 포인트는 뭐 간단하죠. 이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2분기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안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이미.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국 관광객까지 오게 되면 뭐 사실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면 2분기에 이제 환급 매출액만 보면 이제 환급이라는 게 이제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10% 정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 네. 계산할 때 그거를 돌려주는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은 그거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돌려주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좀 안 돌려주면 어떨까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의 세수가 좋아질 텐데. 네. 우리나라 외국인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도 외국인 가보면 환급받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글로벌 택스프리가 ATM 기기 같은 거를 쫙 깔았습니다. 그렇죠. 기계로. 예, 그걸 까느냐고 그동안 번 돈을 다 써가지고 계속 적자였죠. 근데 이제 다 깔리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단체 관광객까지. 그래서 올해만 지금 이제 이 환급 매출액 가지고만 2분기에도 42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24년도에는 이 환급 사업만 가지고도 한 320억에서 370억까지 벌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실적도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 되게 설명이 간단한데 네. 차트와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택스프리의 연간 실적 보면 주목받았던 2018년, 19년 이때 7억 벌고 69억 벌었습니다. 네. 매출액은 400억 대, 한 600억이 조금 안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고요. 그러면 2019년 때 가격이 얼마였냐? 거의 한 4,000원대 중반, 중후반에서 움직였고요. 그 전에는 심지어 이때는 2018년이죠. 매출이 네. 미미했을 때도 기대감으로 한 5,800원대, 5,000원대 후반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 전에 만 원을 찍은 적도 있었죠. 예전에 10,400원. 근데 지금 보면 실적은 예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올해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날 거로 보이고 매출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제 요만큼 올랐다고 많이 올랐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 근데 더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적어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9,000원에서 만 원 정도 가야지 정상인데 지금 아직까지 뭐 그걸 이제 감안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랬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한 9,000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택스프리까지 함께 이권희 부장님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예전만큼 못 올라갔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지금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